안녕하세요. 꿈팜 치유 농장입니다. 오늘은 풍산으로 개미약을 만들어 개미를 퇴치해 보려고 합니다. 풍산으로 개미를 만들 때 보름달 빵 같은 카스테라가 필요합니다. 카스테라의 맛과 향으로 개미를 유인하기 위해서이지요. 만드는 방법은 카스테라 안에 크림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지방 기름 성분은 개미가 먹는데 좋지 않은 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크림 부분을 제거해 주고요. 카스테라 빵 반개, 풍산 1/2 개, 설탕 1/2 컵, 그리고 물 약간의 재료를 가지고 개미 퇴치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산으로 개미가 죽는 이유는 풍산을 먹은 개미가 탈수작용으로 죽게 된다고 하네요. 어떤 자료를 보면 풍산 대신 백반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풍산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풍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풍산을 1/2 포 약 50g 정도를 그릇에 담고 설탕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이 넣어준 것을 풍산과 설탕이 골고루 섞이도록 섞어준 다음에 카스테라를 넣어주어야겠지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개미가 풍산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호성이 좋은 사양꿀을 넣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저희는 설탕으로 넣어서 만들어도 기호성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설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스테라를 반 개가 필요합니다. 카스테라를 일단 잘게 부숴 주어서 설탕과 풍산이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 개미가 한번 물고 갈 때 설탕, 풍산, 카스테라가 다 물어가야지 설탕만 물어간다든가 카스테라만 물어간다면은 개미가 죽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카스테라와 설탕과 풍산이 골고루 섞이도록 아주 자주 섞어주어 잘게 섞어주어야 한답니다. 잘게 섞어줘도 아무래도 분리가 일어나니까 물을 약간씩 넣으면서 섞어주어 설탕이 녹으면서 풍산과 카스테라가 같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물을 아무래도 많이 넣은 것 같아서 풍산 반죽이 약간 지른 것 같아 카스테라 반쪽 1/4 쪽을 더 넣어서 섞어주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개미 살충제를 구입하여 개미가 다니는 곳에 뿌려준다던가 아니면 개미 비트를 개미가 있는 곳에 놓아주어 개미가 개미약을 물고 가서 일망타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개미가 있는 곳이 면적이 넓다면은 풍산으로 개미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또 효과성에서도 좋답니다. 그것은 대량으로 뿌려주어 넓은 면적에 있는 개미를 한꺼번에 죽여야겠다는 방법이라면 개미약을 풍산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해지고 또한 넓은 면적에 많은 양을 주어 한꺼번에 개미를 없앨 수 있게 된답니다. 제가 오늘 풍산 개미약을 만드는 이유는 벌통에 개미가 생겨서 일망타진해야 하고 또한 고추밭이나 장미 등에 개미가 있어 진딧물이 생긴답니다. 진딧물이 생기면은 반드시 개미가 있는 것이기에
고추나무 밑이나 장미나무 밑에 이 붕산 개미약을 한 덩어리씩 떨어뜨려 주어 개미를 없애려고 합니다. 한번 사용한 왕농을 재활용하여 왕농에다 붕산 개미약을 한 덩어리씩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어 벌통 아래다 넣어주면 장마철에 극성인 개미를 일망타진하게 되겠지요. 이 왕농에다 개미약을 넣어주는 이유는 벌들도 먹으면 죽게 된답니다. 왕농에 넣지 않은 남은 개미약은 고추나무나 장미에 조금씩 떨어뜨려 놓아주면 개미가 찾아와 먹겠지요. 벌통액 밑에다가 왕농에 넣은 개미약을 넣어줍니다. 벌통에는 꿀이 들어있어 개미가 한번 침투하면 엄청나게 번식이 되고 있어요. 벌통 뚜껑 밑에 개포에다 개미가 알을 낳고 아예 거기서 진을 치고 살기 때문에 벌통이 나중에 약해져서 벌이 병이 들어올 수 있고 사라지게 될 수 있답니다. 물론 붕산 개미약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사진에서처럼 개미 트랩에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미 살충제를 뿌려주기도 하지요. 장미나무에도 진딧물이 들끓어 개미약을 주고 있어요. 진딧물과 개미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진딧물이 있는 곳에는 개미가 살아 개미가 진딧물 달달한 배설물을 먹고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하며 이동을 해주게 되지요. 개미 트랩과 개미 살충제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붕산 개미 조제약은 대량으로 쓸 때 사용하고 부분적으로는 개미 트랩이나 개미약을 뿌려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오늘은 붕산으로 개미약을 만들어 개미 퇴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꿈팜 정원이었습니다.